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기사업법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력시장이 나 있고, 전력시장은 생산된 전력과 관련해서 이제 거래하는, 코어하튼 이제 거래소가 전력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의 참여 조건,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인 자만 전력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사업자하고, 자,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발전 사업자하고, 그 다음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력 거래와 관련해서는, 전력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 사업자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이고 전기 판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도서 지역인 경우. 도서 지역이면 일반적으로 섬 지역입니다. 그 도서 지역일 때는 발전하고 전기 판매 두 가지를 함께 이제 겸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전력 시장을 거쳐서 전력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발전과 관련해서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 규모입니다. 그래서 발전 사업자가 1000kW 이하. 자, 1000kW 이하 발전 설비 용량 이용해서 생산한 전력을 거래를 할 때, 이때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량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에 자가용 전기 설비와 관련된 전력 거래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전기 설비에 따라서 생산된 전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전력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원칙은 제한이고 여기에도 이제 예외야. 생산된 전력과 관련해서 연간 총 생산량의 50% 이하일 때, 이때는 전력시장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0% 미만 범위에서는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하고 예외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역 정기 사업자와 관련해서 전력 거래 이때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공급 구역과 관련해서 수요가 부족하거나 또는 남는 전력이 있으면 이때는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정기 사업자의 발전기가 고장이나 각종 사고 등에 의해서 공급 구역 수요에 부족한 전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전력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자, 전력 시장에서 전력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있는 발전 설비의 이제 용량,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설비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하.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관련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도 우선 구매 대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섯 번째, 수력 발전소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각각 우선적으로 이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기 판매 사업자와 관련된 우선 구매 대상 그 부분은 시험 출제 대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지에 설치가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 거래입니다. 산지에 설치가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주로 뭐 태양광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거고, 뭐 태양광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판넬이나 또는 모듐 뭐 이런 걸 사용하는데, 뭐 이거와 관련해서 법 위반했을 때 뭐 거래와 관련된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당된 발전 사업자가 중간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간 복구 명령 받았다는 건 산지 전용과 관련해서 법 위반하게 되면 원상 복구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이제 원상 복구 명령에서 중간 복구 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력 거래 완료되기 전에 중간 복구를 하고 전력 거래를 해야 된다. 이분이 법에 있는 규정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산지에 설치가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 부분은 약간 좀 특이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사용자. 자, 일반 수요자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전기 사용자는 원래는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직접 전력을 구매를 할 수 없다. 자,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전기 사용자가 구매하는 전력의 이제 양이 대규모에 해당이 되면 직접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용량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이제 용량이 3만 킬로부터 암페어 여기 이상 해당하게 되면 직접 구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외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 용량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력 시장을 통해서 전력 거래를 할 때 거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은 시간대별의 수요하고 공급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해서 각각 전력 거래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사업자는 전력 구매자와 관련해서 전력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때 기준 가격 설정에 따른 실제 거래 가격하고 그 차익과 관련해서는 차익을 보전하기 위한 차액 계약을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차액 계약 설정은 발전 사업자가 전력 구매자하고 체결되는 그와 같은 계약이 차액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전 사업자하고 전력 구매자가 공동으로 산업통상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 봐두시고, 그 다음 전력 개통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력 개통은 전기 흐름과 관련해서 전기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이제 체계가 전력 개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력 개통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 사업자 그리고 수요 관리 사업자에게 전력 개통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이제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통제 관리 관련된 체계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된 지시는 한국전력 거래소가 관련된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전기사업자나 수요관리사업자에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수요관리사업자.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전력계통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에, 그래서 누구한테 하냐,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전력계통과 관련해서 관련된 필요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에게 관련된 운영에 관한 업무 중에서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력시장 운영 규칙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 관련된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한번 시험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대한 제정하고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게 아니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정, 개정하는데 행정 절차상 산업통상장관의 뭘 받았냐,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이때 승인과 관련해서는 정기위원회 심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절차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전력거래 방법이나 그리고 전력거래 정산, 결제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각각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거래소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하고 전력개통 운영을 위해서 설립되는 그와 같은 이제 법인입니다. 그리고 해당된 이제 법인과 관련해서는 성격,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 회원이 이제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해서 나 있죠.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그 다음 전기사용자, 일반 전기수요자입니다. 근데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기능인데, 좀 전에 봤던 직접 구매 용량이 크면 전력시장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와 등에는 전기사용자도 직접 여기 이제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제 업무가 나 있고, 업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게 이게 출제됐습니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자, 이와 같은 이제 업무, 자,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제정, 개정, 폐지하고, 절차상으로 이제 산업통상장관에 뭘 받도록 되느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계획 수립에,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산업 기반 조성 계획,
3년 단위로 해서 각각 이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전기사업 기반 조성 계획도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계획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 조성 계획에 입각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 장관이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산업 기반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 조성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 사업자나 한국 전력 거래소에 해당되는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이제 전기 사업 기반 조성 사업을 각각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위탁을 할 때,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관련된 주간 기간의 장 기대인데, 전기사업자나 한국전력거래소하고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관련해서 고배적 규정도 있습니다. 이분이 시험에서 이제 한 두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반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 과제, 그리고 사업 범위, 사업 수행 방법, 그리고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이 내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기반조성사업 시행 결과와 관련된 보고하고 결과 활용과 관련된 사항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연구개발 사업인 경우, 자, 그래서 기반조성 사업 내용이 연구개발 사업일 때입니다. 연구개발 사업일 때는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여기 협약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것, 자, 이분은 좀 특이하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전기산업 기반 조성 사업 자체 해당된 이제 사업이 연구개발 사업일 때는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협약 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산업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각종 이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재원 중에서 전기 사용자,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전기 사용자에 대해서 전기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전기 산업 기반 조성하기 위한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전기 사용자가 사용한 전기 요금에 대해서 전기 요금의 1,000분의 65 이내에 요율을 적용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 재원과 관련해서 전기 사용자에 대해서 부담금 지금 징수하는데, 부담금 이제 징수할 때 부담 요인입니다. 그럼 이제 전기 요금에 대해서 1,000분의 65 이내에서 징수한다 했는데, 이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요율이고, 그 다음 이제 시행령에서는 1,000분의 37
1000분의 37을 부과한다 시대인데 이건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비율 1000분의 3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여러분들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요율을 물어보는지 여기에 따라서 각각 요율이 이제 달라지니까 두 가지를 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뭐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부담금 징수 부분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 면제가 되는 경우 뭐 자가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와 관련해서 공급할 때 뭐 이런 부분은 각각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금 징수의 순환인데 지금 이제 부담금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가산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산금 부과하는 기준은 지금 미납된 금액에서 최대 100분의 5, 100분의 5와 관련해서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담금 부분 좀 특이하니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뭐 그 밖에 이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급하고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전력정책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기위원회. 자, 정기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각종 심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사업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해서 분쟁을 자, 제정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뭐 위원회가 정기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위원회는 산업, 통산, 자원부, 여기 이제 소속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최대 9명 이내로 해서 각각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기위원회는 구성,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기설비의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는 발전 전기 사업이나 또는 송전, 배전 뭐 이와 같은 이제 전기 사업과 관련된 전기 설비는 자, 설치를 할 때는, 설치와 관련된, 설치 공사 계획, 그리고 설치된 전기 설비를 변경을 할 때는, 변경 공사와 관련된 이와 같은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는, 산업, 통산,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공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사업용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와 관련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공사는 그 해당된 공사계획을 산업통산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각각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착수와 관련해서 신고, 허가가 아니고 공사 시작과 관련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관련된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치 공사나 또는 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공사가 끝나면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사용하기 전에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검사와 관련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받도록 되어 있고 규모가 적으면 시, 도, 지사로부터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전 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설비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 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검사에 합격한 후 이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전기 설비에 각각 사용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 전 검사와 관련해서 신청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는 일단 이와 같은 이제 허가권자한테 검사 받아야 되는데 검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업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사와 관련된 신청은 안전공사, 즉 한국전기 안전공사에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자, 검사를 이제 받고자 하는 날의 기준에서, 받고자 한 검사의 기준에서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각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가 끝나면 자, 검사 완료가 되면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검사와 관련된 검사 확인증을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사 확인증 발급하는 건 검사에 합격한 경우, 이때 이제 각각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다시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차와 관련해서 날짜, 기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신청서 이제 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사 받고자 하는 날, 즉 검사 받는 날에 7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완료일로부터 합격하게 되면 5일 이내 검사 확인증을 각각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시 재검사 기한 등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사 결과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전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검사 결과 자, 불합격을 했습니다.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안전상에 이제 문제가 없고 안전상에 지장이 없고 그다음 전기 설비 사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임시 사용과 관련된 기간은 원칙은 3개월 이내로 해서 임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 연장을 할 수 있다. 연장한다 하더라도 전체 임시 사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기간, 이 부분, 법의 규정,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사에 불합격하다 하더라도 안전상의 지장이 없고, 전기 설비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때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인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 연장, 그래서 특별한 사유 있으면 연장한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시 사용 부분
뭐 종종 출제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술 기준이 나 있고, 뭐, 원활한 전기 공급하고 전기 설비 안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 기준, 뭐, 기술 기준을 산업통상 장관이 정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설비 유지 에서나인데, 자, 전기 설비 유지는 전기 사업자가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및 선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 즉 물, 수면 아래에 전기선동, 즉 선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사업자 물 및, 즉 수면 아래에 선로를 설치를 할 때는 선로 보호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장관에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 및 선로 보호구역, 즉 수면 아래 전선과 관련해서 설치할 때 그 보호구역 지정을 산업통상장관에게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통상장관은 물 및 선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양식 면허를 받은 경우가 있다. 이때 이제 양식업 면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업 면허 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장관, 그다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각각 지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절차 두 가지가 이제 적용되니까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공 전선로에 지중 설치의 기능인데, 이건 이제 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전주, 즉, 전봇대라든지 전선. 자, 이걸 지중, 즉, 토지의, 아래에 설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시장 구수청장이나 토지 소유자가 지중 설치에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에 따라서 지중 설치를 할 때는 비용 부담,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그 비용 부담 분에 대해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측에 가시면,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 또는 설치를 하기 위한 조사, 측량, 이런 분에 대해서 타인의 토지나 또 타인의 공작물을 사용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이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변경 또는 제거와 관련해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이때는 손실과 관련해서 각각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치를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 이와 같은 이제 토지 위에 송전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각종 관련된 시설 설치하려면 관리자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즉 국유지에 송전탑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도록 되냐.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등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허가사항이고 단순 동의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 절차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집단 에너지 사업자, 주로 이제 열 병합 발전에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면 집단 에너지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30만 킬로와트 이하 범위에서 발전 설비 용량을 갖춘 경우, 이때는
허가받은 구역 내에서 전기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전기 공급하게 되면 구역 전기 사업자로 의제, 즉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발전 설비 용량 30만 킬로와트 이하. 원래 뭐 구역 전기 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이 30만 킬로와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 좀 특이하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기사업법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